준결승 경기 박성현 선수 결국 이제 기권으로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된 김민우 선수인데요. 이승욱 장사의 경기력 먼저 보면 우영원 장사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도 보면 아주 빠른 승부를 펼치면서 쉽게 8강을 통과했고 이어서 이제 상대 더 까다로운 이효진 장사를 또 상대하는 모습인데 역시나 아주 빠른 판단에 의해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2-1로 이렇게 왕중왕전 장사 결정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매 판을 10초 이상 걸리지가 않고 네. 바로 속전속결로 상대 허를 찌르면서 매 판이겠죠. 8강 경기에서 김민우 선수는 오창록 장사를 만났는데 2-0 승리를 거뒀어요. 이 이변이 바로 이 8강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선 8강에서 봤을 때 와, 김민우 선수가 뭔가 일을 내겠구나 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오창록 선수를 만나서 가슴에 밀리는 각도와 또 상대방이 지켰을 때 수비에 이은 바로 역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준결승 경기는 의성군청의 박성윤 선수와의 경기인데 상대 기권으로 해서 이렇게 장사 결정전, 왕중왕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정읍시청의 이승욱 장사 대 수원시청의 김민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한라급의 왕중왕 누가 될지 5판 3선 승제로 치러지겠습니다. 한 판당 경기 시간은 60초입니다. 김민우 선수는 약간 이 치키가 상대방보다 의승욱 장사보다 좀 작습니다. 한 5cm가 작은데 자 여기서 김민우 선수는 상대에게 우측을 허용하지 않고 네, 앞으로 밀면서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역공을 구사해야 되겠고요. 그에 반면 이승욱 선수는 이 자신의 기술 큰 키를 이용한 지금 앞서 보였던 들배지기와 이 다리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를 속전속결로 네, 마무리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장기전을 풀렸을 때는 아마 김민우 선수가 좀 더 유리한 경기 스타일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정읍시청의 이승욱 장사를 지도하고 있는 김시현 감독과 조명신 코치. 이 수원시청의 김민우 선수가 아직 장사 등극을 한 적이 없고 가장 좋았던 성적도 이제 지난해 추석 대회 지금 2위였었는데 이번 왕중왕전에는 장사 결정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영근 감독과 이충엽 코치의 지금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영 감독은 어제부로 이제 정식 감독에서 은퇴를 했고 네. 네, 거기에 따른 16년의 동반자인 이충엽 코치가 홀로 남아 이 김민우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만 잡아. 결정전입니다. 첫 판. 자, 선정교, 선정교. 선제 공격으로 바로 이승욱 장사가 경고 하나 받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한번 눌렀다가 템포를 맞추는 게 더 유리할 건데 네. 직선 보다가 아래로 누르는 게 더 좋습니다. 첫 번째 판 시작됐어요.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리 기술 들어가지 못했고요. 빠져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는 움직임이 좋은 김민우 선수가 좀 더 유리하겠죠. 네. 네, 키는 진장은 작지만은 이 좌우 움직임과 스텝도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네. 자, 양 선수 관절 조심해. 30초 남았다. 30초. 자, 여기서 20초만 경과되면은 이승욱 선수가 경고가 1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수비형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경고를 또 받으면 1패가 되죠. 네. 남은 시간이 16초가 됐습니다. 경고가 있으면 이렇게 시간에 이제 쫓길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예. 빗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었고 이 이후부터 지금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는 네, 손을 풀었을 때는 김민우 선수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첫 판 남은 시간은 16초. 정읍시청의 이승욱 장사가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오창록 장사를 8강에서 꺾고 또 이변의 오늘 주인공이 돼서 왕중왕전 한라급의 장사로 탄생할지 홍사빠의 수원시청 김민우. 두 선수의 마음도 굉장히 좀 무거울 것입니다. 네. 또 이 정읍
소속인 이 이승우 선수는 자기 팀 고장에 사다 보니까 거기에 중압감, 이 장사 타이틀을 하나라도 팀에 안기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고, 그에 반면 또 이승우, 이 김민우 선수는 이 첫 장사의 기회가 또 한번 왔거든요. 네. 작년 추석 때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한번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번 장사를 긁어주고 싶은 욕심도 날 것입니다. 형 머리 낮춰. 수원시청의 한라급의 대표 선수는 이주영 선수가 있는데 아마 이주영 선수의 후타로 이 김민호 선수가 계속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수원시청은 바로 아래 체급이 금강급에는 좋은 선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임태혁 선수, 이승호 선수도 이 3대 트리오죠. 네. 최정만 선수 이 3명 중에 2명이 바로 수원시청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고 하나 받고 있는 이승욱. 남은 시간 16초. 이런 보는데요. 남은 시간 11초. 5초 남았습니다. 야, 가슴을 3초. 밀어봅니다. 이승욱 장사가 밀어보는데요. 김민우 파티로 기대. 김민우의 첫판. 야, 김민욱 선수의 밀어치기가 와. 전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승욱 장사가 온 힘을 다해서 밀어봤는데 이 되치기 밀어치기가 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승욱 선수는 장사는 밀어치기가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네. 여기서 진짜 와 다른 사람들 얼마나 잘 당겼는지 밀리지가 않고 힘점에서 들어갔다가 놓치는 순간 바로 육공으로 밀어치기 마무리하죠. 네, 지금 보시면 이승욱 장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밀어봤는데 오히려 당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쓰는 순간이 있으면 놓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 놓는 찰나에 바로 육공으로 밀어치기로 우승하네요. 와. 네. 이 중엽 코치가 번쩍 일어납니다. 수원시청의 김민우 선수가 첫 판을 밀어치기로 가져갔습니다. 아, 지금 오창록 장사를 8강에서 이겼을 때도 뭔가 좀 오늘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장사 결정전에서도 첫 판을 오히려 좀 챙겨왔어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창력 선수를 2대0으로 이기고 또 예선전에서 힘도 안 뺐거든요. 네. 이 아쉽게도 이 박성용 선수의 부상 기권으로 인해서 손쉽게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준 한판은 자기는 역시 운으로 우승한 게 아니다, 실력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판이 되겠거든요. 예. 이승욱 장사는 바로 이 팀입니다. 단풍민 씨름단 소속인데요. 정읍 시청 소속의 이승욱 장사. 준결승까지도 막강한 유영원과 또 이호진을 다 물리치고 올라왔는데 장사 결정전에서 오히려 좀 장사 등극을 하지 못했던 김민우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한라급 105kg 이하. 앞서 체중을 이제 얘기 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우 선수의 체중은 평소 체중은 100kg, 105kg의 한계 체중에 미치지 못한 체중인데 오히려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정읍시청의 김시영 감독, 수원시청의 이충엽 코치의 모습입니다. 정읍시청의 김시영 감독도 좀 자기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욕심은 나겠죠. 네, 고영근 감독인데요. 어제 이제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수원시청의 고영근 감독은 이제 올해로 감독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게도 이충엽 코치 옆에 앉지는 못하고 네. 이제 시내문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수원시청 선수들과 함께 네. 이제 뒤에서 응원하고 있죠. 많은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냈죠. 네, 16년 동안 수원시청 감독을 지내면서 61번의 네. 장사를 거머쥐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어제 이승호 선수가 했었으면은 62번째의 장사타들 거머쥐면서 나갈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쉬웠죠. 김민우 선수가 지금 장사 결정전까지 왔으니까요.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승욱 장사 지난해 2019년 음성대회 민속시즌 리그였습니다. 생애 첫 장사 등극, 이제 두 번째 장사 등극을 노리고 있는 이승욱 장사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둘째 판. 이승욱 장사 김민우. 자, 손들고 잡아. 두 번째 판. 양쪽 지도사들도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습니다. 허리 잡발을 두 선수가 모두 동시에 놨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자, 자, 조대현 주심.
경기 시간 40초가 남은 상황에서 그대로가 선언했습니다. 자, 준비하고. 계속 선언합니다. 네, 첫 판에서는 이승욱 선수의 맹공격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양국 선수가 수비형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김민호 선수가 상대를 이제 아래로 공략을 하겠죠. 네. 자, 양 선수. 29초. 양 선수의 경기 시간은 1분의 경기 시간입니다. 자, 준비하고. 계속. 29초입니다. 자, 그럼. 자, 양 선수 소환해, 소환. 남은 시간은 20초. 자, 남은 시간은 20초. 소환해, 소환. 지금 양 선수가 거의 동시에 손을 풀어서요. 이 1분의 경기가 지난 후에 누가 경고를 받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상대가 김민호 선수가 상대 아래쪽 공격을 잘하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멀리 못 들어오게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머리를 거의 맞대고 있는데. 1분의 시간 모두 흘렀습니다. 두 번째 판 1분의 시간이 모두 흐르면서 연장 30초로 들어갑니다. 김민우 선수가 먼저 삿발로 왔기 때문에 경고 하나 받았습니다. 1분의 시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연락을 먼저 취했던 김민우 경고 1회를 받았습니다. 아, 한파주의보가 좀 내려져 있는데 선수들 몸에는 땀이 좀 흥건하네요. 네. 삿발을 먼저 놨고 그 이후에 또 경기 치르는 과정 속에서 1분의 경기 시간 모두 흘렀습니다. 이승욱 장사가 더 많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김민우 선수는 아직 27살, 네. 아직 20대의 나이고 이승욱 장사는 반대로 또 36세지요. 36살에 30대 중반을 양 선수 9살 차이가 납니다. 네. 자, 수건을 하나 가지고 양 선수가 같이 땀을 닦아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선수가 땀을 닦는데 과거에는 성도 상대의 몸을 털어주고 닦는 느낌이 많이 보였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를 닦아주거나 그 땀을 또 내가 닦는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시합은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 자기 수건으로 자기가 땀을 닦는 모습이 잠시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판 연장 30초입니다. 자, 머리. 머리 손들지 말고 자 같이 해보세요. 30초 동안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씨름에서의 30초는 정말 오래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 잘 풀릴 때는 정말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데 예. 이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야 30초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30분 넘게 네.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지금 이승욱 장사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안타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배치기로 가나요? 1대1이 이승욱이 한 판을 만회하면서 1대1이 됩니다. 네, 역시 시작과 동시에 양 선수 공격을 맹공격을 했는데 김민우 선수가 들배지기와 밀어치를 구사하다가 마지막 이승욱 장사 그 템포를 놓치지 않고 네. 바로 빗장거리로 무사하면서 마무리했죠. 경험 면에서는 확실히 이승욱 장사가 더 많은 경험과 노련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 빠지면서 바로 빗장거리 대치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도 보면 템포가 반복적 빨라요. 네. 보통 들다가 우측으로 몸이 누르고 한 다음에 다리가 들어가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승우 들었다가 상대가 내 허리가 꺾인 상태에서 상대가 다리가 뒤지자마자 바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예. 이 반대포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가 수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바로 공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이 계속 8강 준결승에서도 계속 나왔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아, 이 순간적으로 좀 출혈이 있었나요? 코쪽 부위인 것 같은데 네, 지혈을 합니다. 야, 저 한쪽 코를 막고 시합을 하면요 이 힘들 때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불편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힘들겠습니다. 1대1입니다. 5판 3선승제로 치러집니다. 왕중왕전 장사 결정전입니다. 예선전을 봤을 때 양 선수 누구 한 명이 쉽게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 역시 결승전다운 왕중왕전다운 결승으로 상대가 1대1로 네, 후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정은 조금 김민우 선수가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8강 첫 번째 관문에서 오창록 장사를 꺾었다는 게
야,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장사 결정적 장사까지 될 수도 있는 좀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이승욱 장사는 우영원 장사를 꺾고 또 이효진 장사를 다 꺾고 장사를 다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지금 결승전을 치르기 전까지는 네. 그만큼 실력이 있는 선수들을 꺾고 이 결승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누가 장사를 해도 네. 실력은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1대 1에서 세 번째 판.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신의 주특기 기술과 상대의 공격 후에 그 방어력을 굉장히 집중 있게 생각해서 그걸 공략해야 되겠죠. 네. 지금 첫 판이고 두째 판이고 봤을 때는 상대 공격수에 대해서는 잠시 서로가 좀 파악을 한 상태거든요. 네. 자, 차선했지. 자, 뒤로 오고 쏟들지 말고. 선수들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 금강태백과 달리 한라급 씨름을 보면은 육중한 힘이 이제 보여지는 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선수들 좀 잡아. 이승욱 장사 대 김민우 선수의 세 번째 판입니다. 자, 안 들으면 경고야. 민석 씨름 리그 왕중왕렬 차트기! 김민우 통합니다. 김민우! 세 번째 판. 김민우가 정말 빠른 잡치기로 이제 다시 앞서 나갑니다. 와, 지금 이 이승욱 선수는 이 앞서 두 판에 이은 자기의 본인의 씨름을 안 했어요. 잠시 몸이 빠지다 보니까 그 빠지는 찰나에 바로 잡치기가 들어왔거든요. 네. 야, 여기서 원래는 이승욱 선수가 들어가면서 누르는 압박과 함께 이제 기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누르는 게 안 먹히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걸 하려고 그랬어요.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급 템포를 놓치지 않고 바로 잡치기로 네. 마무리하는 김민우 선수입니다. 번개 같은 잡치기가 나왔습니다. 야, 다리 탈바 당기는 거 보십시오. 이 잡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리 탈바거든요. 예. 다리 탈바를 내 몸쪽으로 얼마만큼 단계 푸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쉽게 구사가 됩니다. 예. 수원시청의 김민우 장사 등극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이제 한 판을 남겨놓고 있고요. 이승욱 장사가 두 번째 판은 만회했습니다만 세 번째 판 다시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첫 장사 등극 이제 두 번째 장사 등극을 노리는 이승욱 장사. 자, 김민우 선수는 더 심장이 빨리 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판만 더 잡으면 생애 첫 장사 등극이고요. 왕주왕전에서의 장사 등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면서 화이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자, 그만큼 이 한 판에 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라고 볼 수 있죠. 예. 어제 이승호 선수가 이승호 장사가 해주지 못한 고영근 감독의 지금 은퇴식의 장사 등극을 김민호 선수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판 남았죠. 네. 한 판만 더 따내면 김민호 선수는 장사의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승욱 장사는 올해 아직 장사 등극이 없는데요. 지난해 한 차례 장사 등극.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김민우 선수는 4년 만에 민속 무대 네. 4년 만에 장사 타이틀에 거머쥐게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이 이승욱 선수가 우승하게 되면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무관왕을 하나 싶었는데 바로 또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 대회가 민속 씨름 리그가 출범해서 처음으로 하는 왕중왕전입니다. 자, 총 잡아. 네 번째 판. 새로운 장사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판. 양 선수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데 자, 여기서 이승우 선수 허리를 삿발을 좀 세웠다가 상대 움직임을 만들면 좋은데 네. 지금 허리 삿발 너무 죽어 있어요. 움직입니다. 잡치기입니다. 잡치기 부러치기. 자, 그리고 김민우는 자, 그리고 왼 턱걸이까지 갑니다. 어떻게 되나? 이승욱의 네 번째 판. 비디오 판독을 갑니다. 네, 지금 이 곽은순 부심이 이를 걸어서 네. 중심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비디오 판독으로 넘어가죠. 네, 비디오 판독에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시아로 선수는 누가 이겼는지 지금 승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 중입니다. 네. 과연 새로운 장사가 탄생을 할지 아니면 이승욱 장사의 생애 두 번째 장사 등극일지.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각도가 다르거든요. 자, 지금 보면 비디오 판독판은 모래 위에 네 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향에서 어느 각도에서 먼저 다 했는지를 보게 네. 되는 거죠. 장외가 되는 순간에 넘어졌는데 조 선수의 지금 발은 안쪽에 있었고요. 네. 야, 지금 이 마지막 한 판으로 2대 네. 2가 되냐 아니면 새로운 장사의 탄생이냐. 그러니까요. 지금 비디오 판독의 결과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 네, 정말 정말 초조해집니다. 지금 손이 지면에다 홍사파 승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수원시청에 김민우 선수가 왕주왕전 한라급 장사에 등극합니다. 생애 첫 장사 등극을 왕주왕전에서 이루는 수원시청의 김민우 선수입니다. 네, 금년도 많은 이슈와 시름의 불꽃을 쥐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 뒤에 왕주왕전까지 한라급에서 새로운 장사를 탄생시키며 네. 올해 한라급 시즌을 마무리하네요. 자, 이제 수원시청은 또 한 명의 장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민호 장사입니다. 아, 이렇게 고영근 감독의 은퇴, 그 네. 은퇴식에 장사로 선물하는 김민호 장사, 수원시청의 김민호 장사가 왕주왕전 한라급 장사에 등극하면서